야, 미안해. 죽었는데 이러다가 발목 접질렸어. 접질린 것도 서러운데 나는 그를 꾸짖었대. 아, 도트 너무 이쁘다 이거. 풀 근처에 불이 났다. 불 냈어. 아. 그리고 죽었어. 저승에서 정모하자. 술 먹어. 이 슬픔을 술로 달래. 고릴라. 아. 때리지 마. 죽어. 약간 대차게 죽었으니까, 앞에서 고릴라한테 쳐맞아 죽었으니까 이번엔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차라리 하나씩 한 캐릭터씩 엔딩 보기로 합시다. 시공의 황무지 너무 달콤한데? 시공의 황무지. 시공은 가야지. 아직 선장이 내가 선장 아니었어? 선장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보았다. 다이르 일리메즈드 경이 잘나가는 외국인 부두가 잘나가는 외국인이 부두가에 도착했다. 그는 나에게 그가 런던으로 가는 탐험대 합류하기 전 우리가 향하게 될 지역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삶을 일구는 데 성공한 그는 나에게 그가 이전 살았던 마을에 그가 아내를 찾았 아내를 찾고 런던으로 경호하라고? 계속 데리고 다니라는 건가? 디르 알리메즈드 경은 왜 여기서 아내가 있어? 부유한 외국인이 자기 아내 자체 아내가 왜 원주민 숲에 숨어 있는 거지? 그것도 시공의 정글에서? 시공인인가? 가보자. 나는 다가올 여행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가자. 아, 지도 위치까지 알면 네가 데려오지 왜 네 아내를. 가자. 시작부터 환상열속이네. 이것도 싫어하는 애 없겠지? 바로 캠핑지를 밝혀보자. 좋아. 그리고 바로 가. 아, 일사천리야. 들어가자. 우리들은 신비한 원주민 마을에 조심스레 접근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잘 무장돼 있었고 위험한데 강해 보이는 가로시로 보였다. 가로시 저기 튀게 많네. 금세주의자가 되지 마세요라고 우리 스코틀랜드 병사가 말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병사 아까 걔 아니야? 사랑조차 탈출한 그놈 아니야? 인종차별주의자. 원주민 안 좋아하겠네. 내가 부족을 관찰할 때 한 여성이 자리에 벗어나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런던으로 데려가 요청받은 그 아내였다. 오! 바로 들어왔대. 근데 왜 그 아내는 여기 있는 거야? 원주민인 거야? 일단 오케이. 원주민 주술사가 아내였어. 그러니까 부유한 중산층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길 요청했는데 그 아내는 원주민 주술사였어. 이상하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매우 행복해했다. 두 팔 벌려 쌍수 벌려 환영했다. 우리 평판이 왜 좋았지? 평판이 왜 좋은지 모르겠네. 골산 스라비가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원주민 친구 이름 보는 게 또 꿀잼이야. 또테베프는 추가 캐릭터를 찾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날류아퀴. 씨, 뭔 이름이야. 라헤지 펍 지코 큐브래요. 키파이아스 베카. 아, 이름 평범해. 거래할 것도 없고 고용할 것도 없어. 쉬면 괜히 평판 나빠지니까. 스코틀랜드면서 또 싸워. 이놈은 왜 가는 곳마다 싸우고 여친 찾고 나랑 싸우고 도망가고. 가자. 떠나. 그냥 도망가. 시작부터 위험해. 일로 가자. 신전 조사하자. 차가운 느낌. 보물 다 가져가. 이제 뭐 몰라. 나 그냥 이제 야만인 이제 내가 야만인이 될 거야.
다 훔치고 평판 조지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데 가자. 아, 얼어붙는, 진짜 얼어붙는다. 잘 언다. 야, 동굴 들어갈까? 동굴 횃불을 밝히고 들어갑시다. 눈이 많아야 되네. 한 명의 눈이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눈이 다 똑같아. 우리 불만 많은 스코틀랜드 병사 불만 풀어주자. 아주 안달이 난것 같으니까. 앨런 아인슬레이. 아인슬레이가 뭔가를 자, 잘 가져왔어. 다 가져왔네. 고맙다. 값을 했네. 데리고 다닐만 하다. 불만 많을 만하다. 인정. 잘, 야, 너 잘했으니까 진급. 보상 주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시 갑시다. 온천. 쉬어. 아, 괴열병이 왜 나는데? 괴열병이 왜 나죠? 약간 근거 있는 건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걷고 있는데 잇몸이 아프대. 비타민C가 부족했네. 비타민을 안 먹어서 괴열병에 걸렸습니다. 쉬자. 모르겠다. 죽기 하겠어? 쉬고 더 쉬어. 우린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다. 쉬라고 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고 모두 휴식을 즐겼다. 깨어있는 상태로 누웠고 내 주위에 둘러싼 어두컴컴한 야생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 이런 거 너무 멋지다. 이런 운치 있는 여행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비범한 신전을 탐험할 때 어떤 종류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다. 아마도 내가 신전의 구출 요소를 깊게 살펴본다면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말이라는 거지? 가자. 좀 쉬었으니까 괜찮지? 난리 났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자. 저 위에 야생동물한테 또 찢어질지 모르. 하이에나 둘이네. 죽여. 그냥 캐논 해버려. 캐논 연거리 사격. 아따, 멋져. 이거 안돼. 잘 보고 감시만 후려쳐. 뺨 때려. 똑똑하게. 안 되네? 감시해. 끝내. 아, 약해. 하이에나 약해. 역시 샷건이 훌륭한 대화 수단이라죠. 연거리 사격 아끼고 얘를 때리자. 아니, 어차피 죽이긴 해야 되니까 일단. 발차. 동물학대하고 관찰해. 병 주고 약 줘. 잠깐, 너 아프잖아. 난리 났네. 도망가서 차버려. 차 죽여. 진짜 야만인들이다. 진짜 세비지다. 이 섬의 진짜 위험은 얘네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밑에 뭐 있어? 하이에나 모피. 피해자를 모피. 고름 뱉었대. 술 먹어. 야, 술 먹고 취해서 잊어. 넌 충분히 강하잖아. 아이씨, 죽겠네 진짜. 뭐, 나비다. 나비, 이거 좋은 건가? 먹으라는 건가? 오, 또테베프의 교묘한 조그만 나비. 뭔 소리야? 교묘한 나비야? 작은 나비야? 더 가자. 왜 저를 미워해? 술 먹었잖아. 너안 미워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아, 서운하네. 보물 지도. 사법 없어서 안 돼.
총알. 안 되겠다. 아! 술 먹어. 아, 회복. 큰일 났네. 처벌해, 처벌해. 똑똑하게 총. 총! 총 왜 없어? 총! 방어해. 또 느낌 쎄하네. 박치기. 기절시켜. 사람이 하이에나 박치기로 기절시켰어요. 아, 박치기. 하이에나가 잡몹이구나.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었네. 그냥 패자. 어래? 연거리, 연거리. 빵! 속여? 범위 기절? 나도 누군가를 속여서 기절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속이면 기절할까요? 기절했는데 왜 때려? 이해하지 말자. 산탄 빵. 아, 좋아. 방어, 방어. 잠깐만, 나 피 없네. 아, 살겠다, 살겠다. 그래, 살겠다. 죽여, 죽여. 그냥 밀렵해. 아, 박치기. 빌 남았지. 딱댐. 아, 개꿀. 밀렵도 해가고. 왜 자꾸 지도는 내비게이션은 미술가를 킬까요? 자석산 가리키나 이거? 저는 같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야, 죽지 마. 죽지 마. 내가 뭐가 돼? 약 없네. 죽어야지 뭐. 오, 야, 찾았어. 찰스의 발광 속임 나방. 의사 없어. 너 집 가. 얼른 집 가자. 찰스 다윈, 잘 있어라.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몰입돼서 어렵네. 죽었는데? 평판 보너스 얻고 시작하자. 나 자야 돼. 여행 가서 자야 돼. 아, 어렵다. 진짜 다크 소울인데 거의? 오, 나 꽤 잘했어. 명성 선물. 아, 명성 조금씩 주는구나. 근데 명성이 너무 안 좋다. 같이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팔아, 팔아. 팔고 이런 걸 선물해야지. 아, 이게 가치가 짱 좋다. 명성 주는 거지 이게. 가치, 명성, 자산. 팔아, 팔아, 팔아. 모피. 가치, 명성, 자산. 가치, 명성 얼마 안 돼. 밀렵한 거라 명성 안 된다. 팔자. 아, 돈 많아. 명성 이거 선물. 아, 잘됐네. 완전 잘했네.